온 국민을 비통과 분노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 수백 명의 생명이 쓰러져간 4월 16일, 그날 이후 어느덧 100일이 흘렀습니다. 이곳 팽목항에는 팽목마을 외에 저 멀리 새로운 마을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마을인데요. 이곳은 여전히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가족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세월호 유가족들도 멀리 서울에서 그리고 안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사 100일이 되도록 희생자 수습도 그리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대한민국 앞에 놓인 이 비극적 상황의 실체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독립다큐 제작팀인 4.16 기록단과 함께 100일 전 그날의 진실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들떠 있었다. 학창시절 가장 소중한 추억, 수학여행. 인천항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세월호는 떠나선 안 되는 배였다. 한밤중 선상 불꽃놀이. 아이들은 고탁칠 비극을 알 길이 없었다. 배가 점점 기울어져 갔다. 아,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굉장히 가려져.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하고 자꾸 내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황이 아니야. 이거 실제라고. 야, 누가 구명조끼지 뭐 할 거야. 아니, 뭘 꺼내. 아, 씨발, 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 와, 기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우리 뒤지기 싫다고. 이제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구명조끼 입으라는 건 침몰되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9시 10분 출동한 해경 소속 헬기는 사고 해역에 9시 30분쯤 도착했다. 아, 나 무서워. 아, 나 살고 싶어. 아, 진짜. 헬기에서 해경 특공대원 2명이 세월호에 올라 6명의 승객을 구조했다. 아이들은 곧 자신들도 무사히 구출될 것이라 기대한다. 잠기고 있거든요. 배가 잠기고 있어요. 촌각을 다투는 이때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청와대의 요구에 답하기 바쁘다.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일단 배가 좀 기울어서 침수 중이고 예. 아직 침몰은 안 됐고요. 어디 저기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예. 예. 바로 연락드려요. 예. 구조가 급한데 청와대는 엉뚱하게 보고용 영상을 찾았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해경 1, 2, 3정이 세월호 선수 쪽으로 접근했다. 네, 보트가 왔습니다. 네, 아까가 마지막이라 했지만 전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구조당국이 가장 먼저 구조한 사람은 배를 버린 선장과 선원이었다. 오히려 배 위에서 필사적으로 승객들을 구한 사람은 승객 김홍경 씨였다. 바로 위층까지 구조대가 접근했다. 객실 밖으로 빠져나온 승객들은 난간에 서서 구조를 기다렸다. 하지만 구조대는 배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다. 해경 항공구조대는 객실 안의 상황을 몰랐다고 한다. 출동할 때 그냥 이제 여객성이 침몰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몇 명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아,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교신하지 않았다 이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배 상황을 끝날 때까지 몰랐군요. 네, 거의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상황, 그죠? 객실 상황을. 배 안의 승객들은 그렇게 방치돼 버렸다. 근데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구조하실 때. 그 나온 사람만 건지는 게 아니라 뭐 물어봐야 되잖아요. 옆에서 말을 해도 안 그래도 하물며 어떤 올라갈 때 조심하라고 자세 차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 사람들 상황은 아닌데 지금 보고 구조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제주에 있는 확인해야 되는 인구 같은 데 아닌가. 제가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답변이 없죠. 해경 상황실은 이때 헬기와 교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항공기 측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죠?
항공기 막만 저쪽에 교실 통일을 시켰고요. 네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경은 해경은 끊어 굴리고 했다는 거죠. 예예. 막만 통일된 막만. 예예. 통일된 그 통신망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예. 하지만 아직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을 주로 구조한 것은 민간 어선들이었다. 이런 급박한 순간에도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현장 영상을 계속 요구한다. 현지 영상 있습니까? 혹시 나오죠? 예? 현지 영상 볼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본인 내 외부로 나가지 아마 않을 건데 이게 관계. 그러면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이라 방식을 핸드폰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던 아이들은 그렇게 차디찬 바닷속으로 잠기고 말았다. 예, 청와대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영상 가지고 있는 해경 도착했어요? 아직 도착 못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어? 지금 급여도 빨라야 가야 되는데. 예. 막 들어오는 소식을 좀 보게 되면은 현재 477명. 이처럼 절망적인 침몰 현장과는 달리 전원 구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간거 저 전원 있는 324명 다 무사히 구조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네. 이렇게 딱 왔더라고요.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들도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해경 본부에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까 12시에 한 140명 정도까지 들었고 그 이후로는 아직 해경이 발표 안 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해경 발표가 방금 전에 이거는 해경이 발표한 거예요. 각 정부 기관은 컨트롤 타워 없이 엉터리 브리핑을 남발했고 생존자와 실종자 수도 계속 오락가락했다. 집계 과정의 오류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정부 측에서 확인 과정. 생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은 시시각각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야만 했다. 상황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지금 모르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참다 못한 가족들은 진도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저기 단원부 학부모인데요. 지금 무대 오른쪽에 보시면 명단이 있습니다. 정부는 생존자 명단조차 제대로 확인해 알리지 못했고 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을 안내하는 사람도 실종자 가족이었다. 진도체육관은 아비규환으로 변해갔다. 자, 175명의 명단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명단에 분명히 제 동생이 있어요. 여기 명단에 분명히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여기 없어요. 지금 이곳에서 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실종돼 갔다. 민간 잠수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그러나 언론의 전원 구조 오보는 이들의 발길을 잡았다. 해놓은 것 같아요.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황을 아니까. 야, 그거 다 구조돼야 진도가 필요하니까. 넘어가 봤다, 이제. 방출 분리 끝이야. 넘어갈 수는 모르고. 그럼 안 가도 돼야 하고 있는데. 11시 36분 되니까 기사 뜬 것이 여성 시신 한 명이 있다고 한 명 죽었다가 속으로 직감이 오염에 안에 많이 떴구나 하면 진정 판사 쓰고 나갔지 회사에서. 해경이 구조에 참여하기 위해 온 민간 다이버들을 데려간 곳은 해경 3009호 지휘함이었다. 그때가 한 4시 오후 4시 정도 됐고 근데 친구들은 막 연락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청장이 어디 계시죠? 삼천구함에 뭐, 어? 삼천구함 계십니다. 거기 핸드폰 안 터집니까? 터질 건데요? 터져요? 예. 청장이 전화 한번. 삼천구함에 바로 전화 됩니까? 예예 됩니다. 그 다이렉트로? 예예. 예. 아 그럼 전화 좀 해보실래요? 지금 안 끊고 있을게요. 아 지금 청장이 빨리 통화해야 돼서 그래요. 예. 해경 지휘부의 대책 회의는 5분 만에 끝내야 했다. 청와대에서 계속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회의가 네. 끝난 이유는 그거였죠. 청와대 쪽에서 워낙 많은 전화가 청장한테 왔었고 네. 전화한 한신이라고 네. 청장님은 회의를 조언하실 수 없을 정도까지 전화 왔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전화받는 게 안 되니까 우리끼리 그냥 계속 해야 하는 과정에 천안 때 인양을 제대했던 거 대부분 담당 그 장관이 곧 도착하니까 올 때까지 일단 대기하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기가 끝났죠. 서로 이제 따라서 일어나 가요. 삼촌 한 장 있어요. 한 장에 와가지고 그 라면 끓여놨는데 어디가 식당으로 가야 되 식당까지 내려가야 되잖아. 높은 분이 아이고 얘가 제일 피요. 회의실로 라면 갖고 들어와서 지금도 한번 싹 하고 내가 진짜 그거 라면 찍어서 안 찍은 게 내가 진짜 안타깝네. 회의 청장을 가니까는 뭐 회의하자고 해놓고 한 5분 앉아있다가 뭐 라면 그런 거 가보고 오늘 만든지 다 간다고 해도 간다고 뭐 부린다고 해도 있다고 한다고 뭐 막 나는 가고 막 그렇게니까. 인간 다이버 이 구조협회 분들에게 의견을 계속 물어봤다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도착이 돼 바로 네. 작전 참여했던 사람들도 인양하고 그런 구조활동 했던 사람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쪽에 있는 민간 참사들 자체가 네. 그런 억울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아이디어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일단 물살이라든가 그런 선내 진입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공기지 네. 쪽으로 일단 먼저 좀 해서 시간을 버리고. 하지만 해경은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164척, 항공기 24대, 특수 구조단 178명을 동원하여 사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에서 팽목항으로 달려온 가족들은 당연히 구조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서해 가서 우리 애들 부모에게 배를 하나 구해주세요. 배를 하나 구해주세요. 전부 다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국가도 언론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다. 지방청장이나 목포 서장이 현장에서 실제로 그걸 봐가며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 안 보인대요. 경찰들만 돌고 있고 아무 그거 없대요. 지금 잠수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얘기로는 지금 뭐 시신도 많이 꺼냈다고 하는데 지금 가요. 갑시다. 전부 다 가. 저거 갑시다. 침몰 현장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던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었다. 가족들은 팽목항으로 향했다. 백목에서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행이 떴다길래, 행이 떴다길래 난 구조되는 줄 알았어, 언니. 우리만 따뜻하면 뭐하냐고요. 애들이 쉬운데. 애들이 쉬운데 우리만 따뜻하면 뭐하냐고. 백목항에는 정부 책임자가 단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았다. 지원해서 무전 쳐서 너 헬기 뛰어서 걔 태우고 오라고! 아까 설명하러 올 때는 헬기 타고 왔잖아! 배를 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배를 타고 그럼 가보자! 지금 계속 시간 때우기 하는 건 시간 때우기. 언론은 침몰 현장보다는 가족들의 눈물에 관심을 보였다. 여기 주민이 지금 배 타고 현장에 있는데 수색 작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우리만 갈 게 아니라 당신들 진짜 가보자. 기자들도 당신들도 타고 현장을 한번 가보자.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급기야 가족들은 돈을 모아 배를 빌려서 사고 해역으로 향했다. 얼마 뒤 배가 돌아왔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됐어요? 왜 못 들어가? 민간인들은 들어간대. 근데 경찰은 못 들어간대. 민간인은 들어간대. 민간인 잠수부들은 들어간대. 경찰은 못 들어간대. 같이 가셨던 분이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는 이 정도면은 자기네들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자기네들이 유리창이라도 깨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그랬더니 경찰이 못 깨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세요. 좀. 선생님 지금 어디까지 갔다 왔습니까? 그 사고 현장 배 바로 옆에까지 갔다 왔어요. 바로 옆에? 예. 이쪽 해경배를 타고요? 예. 아니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배를 빌려가지고 예. 어선을 타고 갔다 왔어요. 지금. 현장은 좀 어떤 그림입니까? 지금 모습입니까? 현장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침몰하는 배에 기다리라고 했고 국가는 아이들이 갇힌 침몰 현장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때 밥 먹고 있는 사이에 애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한테서.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헬기도 띄워주기로 했습니다. 9시 반까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군함도 띄워주기로 했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구조하고 있지 않다는 아버지의 절규가 아직도 이곳 팽목부두를 울리는 것 같습니다. 당시 실종자 가족들은 물에서 빠져나온 아이들이 춥기라도 할까봐 담요를 손에 꼭 쥐고 바로 이곳에서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밤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백 명의 생명이 가라앉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현장에는 제대로 된 정부도 언론도 없었습니다. 해경은 뒤늦게 행정선 한 척을 내줬다. 그런데 그 배엔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둥이 가서 배를 타려고 보니까 이미 그 배의 기자들이 한 1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서로 타겠다고 하는데 이미 10여 명이 타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날 오후에 전원 구조라는 오고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들을 접했다가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을 다 내리라고 했어요. 이 중에 정말로 보도를 제대로 할 자신 있는 기자만 타라. 그런데 희한하게 다 머뭇거려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언론에 대한 믿음을 놓지는 않았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상황을 보도한다는 약속을 받고 방송과 사진 기자 한 명씩을 배에 태웠다. 사고 해역의 물살은 고요했다. 하지만 어떠한 구조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현장 사진이 촬영된 시각은 밤 10시 52분. 물살은 어땠나요? 굉장히 잔잔했죠. 그냥 아주 잔잔한 호수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은 실종자들이 갇혀있는 세월호를 처음 눈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살아있을 것이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 그리고 뭐 있어? 누가 지금 수색한 누가 하는 거야? 여기서 누구 있다는 거야 지금? 근데 어디 있어? 누가 공조하는 거야? 바다는 잔잔했지만 세월호 주변에는 구조 선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들이 갇힌 세월호 선미가 지척에 보이는데도 부모들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잘 찍어요. 이게 봐요. 여기 누가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잔잔한데 어떤 사람이 여기 배 지금 지나다 정말 파도는 커녕 그냥 물결도 하나 없이 잔잔한 그런 바다였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접근하는 해경 단정에 제발 구조를 해달라고 호소해 보지만 해경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이러라고 이 새끼야! 사람이 살아있다고! 가뚝이 왔대! 빨리 구해줘! 좀. 오히려 해경 단정은 세월호를 중심으로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배가 세월호 주변을 선회한다는 것은 세월호 옆에서 수중수색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수부가 스크류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돌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여보세요!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죠. 뭐 하는 거냐. 빨리 들어가야지. 그런데 대답도 없고. 그래서 악을 쓰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 보니까 저쪽에 아주 큰 배가 한 대 정박을 해 있더라고요. 이 배는 해경 지휘함 3009함. 승선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저 배에 가서 작업하는 인원 있어요? 있어요? 잠수부 준비하는 거야, 뭐야? 가족들이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런 답도 없었다. 뭐라고? 아, 시간이 어딨어? 야, 지금 시간이 문제야. 만약에 빠져서 그렇게 말해. 빨리 가, 빨리. 막 소리를 쳤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저 단정들은 빙빙 돌기만 하냐, 왜 잠수 안 하냐.
힘든 건 알지만 좀 해줄 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전자가 있어요. 오빠 미쳤어. 오빠. 내 새끼야 나도 한번 그거 지켜봐. 진정하세요. 안 돼. 안 돼. 진짜 아버지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 애들 살리고 가. 살리고 가. 제발요. 애들 안심하게.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세요. 애들 안심하게 가서 귀신이라도 말라고. 빨리. 더 괴로우네. 그런데 지금 잠수부커녕 여기 배 안에 생존자가 있다고! 잠자네, 잠자네. 내 구조 안에! 뭐 만지면서 작업도 안 돼. 배 안에 생존자 있다고! 카톡이 왔다고! 아우, 잔잔하던 바다에 소용돌이가 돌기 시작했다. 정조 시간이 끝나가는 것이다. 물살은 점점 빨라지고 호수 같던 맹골 수도는 성난 강처럼 흘렀다. 가족들이 침몰 현장에 도착한 그 시간, 잠수하기에 좋은 정조 시간이 그대로 지나가 버린 것이다. 해경이 입수한 것으로 기록된 시간, 하지만 현장에서 수중 구조 작업은 볼 수 없었다. 세월호 주변을 선회하던 해경 단정에서 해경 구조대원 두 명이 세월호에 오른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뒤집힌 배 아래쪽을 두드리는 것뿐이었다. 살아있다면 응답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침몰 첫날 밤 해경이 벌인 구조작전의 전부였다. 내가 와 있는 바로 이 몇 미터 앞에, 기껏해야 몇십 미터 앞에 내 아이가 있는데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켜본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해경이 발표한 잠수 기록에는 17일 새벽 0시와 1시 10분 등 두 번의 다이빙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시간 현장의 가족들 눈에 수중 구조 작업은 목격되지 않았다. 오늘 새벽 0시 49분이 세월호 침몰 첫날 밤 가족들과 동승한 방송 카메라 기자가 촬영한 이 화면은 대부분의 방송사에 제공됐다. 하지만 어느 방송 뉴스도 현장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첫날 밤은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정부 구조당국은 처음부터 우왕좌왕하다 정조 시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이런 정부의 발표와 보도자료를 받아쓰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민들은 당시 기자들에게 기레기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중계 차량으로 가득 찼던 이곳은 이제 적막감만 감돕니다. 4월 17일 침몰 이틀째,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팽목항에 날이 밝았다. 가족들이 아침 일찍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는 배에 올랐다. 16일 날 마지막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17일 날 첫 배가 나간다 그래서 유가족들 세 분을 지원받는다고 내가 그냥 먼저 탔어요. 배를 나가고 또 나가고 싶어. 빠른 물살이 세월호 선수를 휘감고 있었다. 민간업체 언딘이 새로운 가이드라인 작업을 위해 도착했다. 이 배에는 정치인들도 타고 있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빨리. 가족의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던 해경이 정치인들을 위해 따로 브리핑 자리를 만든 것이다. 식당 오락실이라고 하는 혹시 알아요? 어디 위치? 어디 위치인지? 요 중간 정도 하나 둘 세 번째 칸 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국회의원이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들어가는 액션을 취해준 것 같아요. 길게는 5분? 5분. 그냥 들어갔다가 올라오고 신용만 한 거야. 액션만 취한 거지. 들어간 게 아니지. 진도체육관 가족들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고 해역에서 촬영된 영상이 이곳으로 전송돼 왔다. 가족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했다.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달리 가족들은 서로 역할을 나누어 구조 대책 마련을 위해 뛰어다녔다. 준규야, 너 지금 피해 선박 주변에 있는 거 맞지? 어. 배 주변에 맴돌는데 지금 구조하러 온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구조하는지를 모르겠어. 배 종비선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아무도 안 들어가고 바다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고 그냥 구조선만 왔다 갔다 해? 아무도 없어. 잠수부들은 네? 숫자가 엄청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 집어넣어. 자 이분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성의를 보이라고요.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시고. 연합통신이고 어디고 뉴스에 작업하고 있다? 오전 내내 작업하고 있었어요? 나는 새끼가 죽어가 이 양반아 거기서! 가족들이 파악한 현장 정보에 정부 관계자가 오히려 당황해했다. 무조건 회상으로 투입하세요. 수중으로. 많이 좀 하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 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얘 지금 여기 있다니까요. 왜 그러시는 거냐고.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우리 삼촌도 여기로 가라고 하셨어요? 구조당국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규모 수색 중이라는 거짓 답변만 되풀이. 내 동생 지금 현장에서 찍어 보낸 사진이야 지금. 아 최종 수색이야. 나한테 급기야 한 어머니가 몸서리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가 서울에서 내려온 정치인들 앞에서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참다 못한 가족들이 정치인들에게 직접 하소연을 한다. 야, 남경필 의원인데 받아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지금 배위에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아무도 지금 잠수부들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대체 뭐 대회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대체 확인하신 거죠? 네? 의원님 확인하신 거죠? 네. 지금 들어갔대요? 안 들어갔대요. 아무도 안 들어갔대요. 새싹머리에서 뭐 하고 쫓겨났는지 오라 그래.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내가. 새끼야 그렇게 있어도 뭘까? 끝까지 대규모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던 정부 관계자가 결국 분노한 가족들에 둘러싸였다. 점점 사라져가는 골든타임에 가족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갔다. 이때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도체육관을 찾았다. 총리님! 막아요! 막아! 목까지 막아! 목까지 막아! 가족들은 총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를 붙잡고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항의했다. 실종자 가족은 정부 책임자와 대화를 원했다. 하지만 총리는 이들이 위험하다고 여겼는지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총리의 이런 모습에 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일부 사람들이 정홍원 총리에게 물을 뿌렸고 경호원들과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 혼란은 경호원들이 가족들을 밀어내고 총리를 체육관 밖으로 빼내면서 겨우 마무리됐다. 가족들은 경찰에 막혀 더 이상 총리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하면서 다소 진정되는 듯했다. 방금 전에 구조 현장을 다녀왔는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차분하게 대통령을 맞았다. 하지만 대통령을 수행한 해양경찰청장이 500여 명의 잠수사들이 구조작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하자 다시 항의와 야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열근에서도 이제 인력을 한 번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국가 최고 책임자도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을 앞에 두고 한시가 급한 구조 작업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했다. 하여튼 이번에 그 철저하게 조사할 거고 또 원인 규명도 확실하게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겁니다. 반드시 예.
이날 대통령, 총리,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곳을 다녀갔지만 대형 참사를 수습할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침몰 사흘째인 4월 18일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등대 앞에는 이처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리본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원을 뒤로 한 채 세월호는 바닷속으로 그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리고 맙니다. 국가도 정부의 존재 가치도 이 세월호와 함께 사실상 침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부 당국의 빈틈을 비집고 민간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인데도 그것이 사실상 사기업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18일 오전 9시 사고 현장.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던 공기주입 콤프레셔를 싣고 언딘 배가 도착했다. 공기주입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경의 발표에 가족들은 환호했다. 예, 금방 들어온 소식인데 이 시간부터 공기가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져오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린 이 공기주입 장비는 호흡용이 아닌 공업용이었다. 이런 유해가스들을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공업용에서는 이런 유해가스에 대한 고려가 이제 없는 것이죠. 지금 거기 사고 현장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아마 엔진 기동으로 갔을 텐데 이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이 만약에 압축기 쪽으로 재흡입돼서 만약에 이 포켓으로 만약에 들어갔었다면 자동차 매연이 압축되는 꼴과 마찬가지이기 되기 때문에 공기 주입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3시간여 세월호와 연결된 가이드라인이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간신히 선수 부분만 수면 위에 떠있던 세월호는 완전히 바닷속으로 잠겨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가라앉은 거잖아요, 그죠? 이제 세월호의 자취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침몰해요. 가족들의 가슴은 또 무너져 내린다. 보이지도 않아, 배가. 어떡해. 안 보여, 배가 안 보여. 에어포켓이 존재할 경우 생존 가능성이 제기된 72시간.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지만 그 절박했던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사실 민간의 구조 능력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털어놨다. 경찰이나 네. 해군 같은 경우도 UDT 같은 경우는 네. 보통 훈련을 스쿠버 잠수 위주로 합니다. 그때 우리가 결정을 표면 공급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익숙하신 민간 잠수사들을 이렇게 활용한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표면 공급식 장비로 할 때는 SSU와 민간이 추가되고 UDT나 저희나 소방은 보조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사고 현장은 민간업체 언딘이 장악하기 시작한다. 19일 새벽부터는 세월호 선체와 가이드라인으로 연결된 배는 언딘뿐이었다. 그날 선체 안에서 처음으로 시신 세 구가 수습됐다. 민간 자원봉사자가 발견한 이 시신을 해경은 언딘의 공으로 돌렸다. 세월호 구조작업을 사실상 언딘에게 일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4월 16일 이후 이 순간까지 정부 구조당국이 보여준 모습은 무능과 무사 아닌 그 자체였다. 세월호 참사 3일간의 기록. 그 어디에도 국가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죽은 거, 억울하게 죽은 거 그것만 밝혀달라는 건데 뭐가 두려워서 네? 그거 하나만 밝혀달라는데
이거는 저희 잘못이 아니고 저쪽 잘못입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잘못은 아니고 저쪽 잘못입니다. 이게 조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희망이 없다. 특별법에 조사권을 넘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사법적인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과 국회 본관 앞에서는 세월호로 자식들을 잃은 가족들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보상을 원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왜 아이들이 물속에 잠겨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한을 풀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배가 침몰하는데도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던 우리 어른들이 미처 꿈도 펴지 못한 채 쓰러져간 아이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마지막 대답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국가와 정부의 존재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4월 16일 이후 사흘, 구조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 동안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희가 공개한 내용은 이 의문을 토대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진실을 기록하는 4.16 기록단 그리고 뉴스타파가 함께 찾아낸 사실들입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의 기록과 복원은 세월호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저희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걷겠습니다. 진짜 이번만큼은 초유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면 사법체계가 흔든다고 흔들린다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이 초유의 사건을 해결하려면 초유의 법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관례를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지금 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부분에 전부 다 서명을 해주세요. 동참을 해주세요. 사실 국정조사는 어떤 그 실효성 있는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도여서 정쟁으로 사실상 쟁점을 흐리기 쉽상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강제력 있는 수사나 또는 매우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료 확보된 자료와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못 지켜준 것 같아? 안 지켜준 거지 그럼? 안 지켜준 거지. 못 지켜준 게 아니라 안 지켜준 거지. 골든 타임 거짓말만 했어요.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